오늘은 둥근을 강화시켜주고 골반과 다리 교정에 도움이 되는 클램 동작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. 팔을 베고 누운 상태에서 두 무릎은 구부려서 앞쪽에 위치해 주시고요. 두 발도 포개준 상태에서 발목은 내 몸쪽으로 당겨줄 거예요. 골반이 바닥이랑 수직이 될 수 있도록 흔들리지 않게 잘 잡아주시고 어깨도 바닥이랑 수직. 호흡을 마시고 여기서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위에 있는 무릎을 천천히 끌어 올려 주실게요. 이때 발 뒤꿈치는 떨어지지 않게 주의해 주시고요. 다시 다운 내려갔다가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끌어 올릴 때 골반이 앞뒤로 흔들리지 않게 주의해 주실게요. 다시 다운 내려가고 마시고 내쉬면서 업 올라올 때 내 위쪽에 있는 힙과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. 발목을 당겨서 내 몸쪽으로 뒤꿈치는 동작을 하는 동안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세요.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천천히 위에 있는 무릎을 끌어올려 주실 거예요. 후, 다시 다운 내려왔다가 마시고 내쉬면서 골반 흔들리지 않게 복부랑 엉덩이 힘 더 조이고 다시 다운 마시고 내쉬면서 후. 이때 허벅지랑 엉덩이 쪽 골반에 힘이 들어가는 걸 느끼면서 동작 반복. 다음 내쉬면서 업, 후 끌어올리고 다시 다운 내려와서 제자리 그대로 몸을 일으켜 제자리로 돌아와 동작 마무리 해주실게요.